수사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습니다. 임의수사는 임의적 방법, 상대의 동의받아서 하는 겁니다. 의안수사를 말하고 상대의 동의 없이 하는 것을 강제수사라고 말합니다. 자, 오른쪽에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98조. 임의수사는 피의자의 신문, 신문은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하는 거고요. 참고인 조사도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고요. 공무서에 대한 조회, 뭐 주민등록번호 조회할 수도 있고 정가 같은 거 조회할 수도 있고 뭐 인적사항 같은 거 조회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감정통역 번역의 위촉, 위촉이란 단어는 부탁이에요. 감정을 부탁하거나 통역을 부탁하거나 번역을 부탁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거니까 임의수사 일종이고요. 강제수사는 체포, 구속, 이거 딱 봐도 강제수사죠. 압수수색도 강제수사고요. 검증이라는 거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강제수사 일종이다. 밑줄만 하나 쳐두시고요. 나중에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3번. 자, 임의수사의 한계. 임의수사는 자, 그중에서 동그라미 1번 임의동행인데요.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경찰이 와서 자, 집에 갑시다. 따라옵시다. 그럼 옛날에 따라왔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은 나 경찰관인데 나 경찰서 갑시다 그러면 따라가는 새끼 있어요? 안 따라가요. 요새 어린애들도요. 나 경찰관에 경찰서 가서 얘기하자 그러면 아 나요 나 이런다고. 그 다음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요새 아마 뉴스 TV 많이 봤죠. 영장 달라고 하죠. 영장 주세요 영장. 그러면 경찰관 에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의동행은 상대가 오케이 알았어 경찰관 경찰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따라가는 게 임의동행인데 이거 될 것이냐. 인권 침해에서도 높지만 된다라는 게 된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뭐 아주 명백하고 본인의 의사에 부합할 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된다지만 결국은 된다는 거예요. 된다. 상대가 싫다고 하면 강제로 못 갑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이 범죄수사 이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그를 수사관서에 동행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동행은 임의수사에 관한 일반 조항이 형사소송법의 근거로 피의자 신문, 불구속 피의자 신병 확보 등을 위하여 행하여진 수사 방법이다. 범죄 수사를 위한 이러한 임의동행은 수사의 단서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아마 아직은 안 배웠는데 경지법에도 임의동행이라는 게 있어요. 경찰 불신검문하면서도 경찰서로 갑시다라는 임의동행이 있는데 그것과 조금 비슷한 측면도 있고 다른 측면도 있다 이거예요. 임의동행이나 신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법상의 임의동행과 그 성질과 목적을 달리함으로 구별해야 된다. 자, 이에 대하여 상대방의 진지한 동의, 오케이 알겠습니다. 로 전제로 임의수사를 허용된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고요. 학자들의 입장이고 학자들의 입장은 중요하지 않고 판례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행이 동행이 이루어졌으면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는 임동행을 인정하겠다. 자, 싫으면 오지마 라고 하는 거고 알겠으면 가겠습니다. 상대방의 진지한 의사에 부합하면 임의동행을 받아주겠다.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 판례는 우리 임의동행은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행정경찰 목적이 경찰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형소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범죄 수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임의동행이 있습니다. 자, 양가로 2번, 1번, 2번, 양가로 2번, 2020년 판례입니다. 경찰관이 피곤해 정신상태 신체에 있어서 주사바늘, 자구, 알코올솜 휴대, 정과 등을 근거로 요 새끼가 마약 투약 혐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서로 갑시다 라고 요구했다면 이거는 뭐로 봐야 되느냐.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에서 임의동행이 아니라 수사로서의 수사. 형사소송법 199조 1항에 따른 임의동행. 그러니까 경지법상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내사 단계에서 하는 임의동행이 하나 있고요. 수사 단계에서 하는 임의동행이 있는데 마약바늘 자국도 있고 손뭉치도 들고 있고 마약 정과도 있어요. 경찰서로 갑시다. 라고 했다면 이거는 수사로서 하는 임의동행에 해당한다. 그거 그냥 가볍게 보세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2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번에 임의동행의 적법성 인정 요건 상대방의 진지한 승낙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마지막 판례 고 밑에 세 번째 줄 두꺼운 글씨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서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하나요 적법성이 인정된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요. 자, 3번. 자, 적법한 임의동행에 해당하는 사례. 3번, 1번 지문.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 위에 경찰서로 갑시다. 라고 했습니다.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순찰차에도 탑승했어요. 경찰서로 가는 도중에 하차를 요구한 바 있으나 경찰서 와가지고 수사과정 설명 듣고 경찰서로 빨리 갑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가 자발적으로 간 거죠. 중간에 하차 요구 한번 하긴 했지만 빨리 경찰서로 가시죠. 아, 빨리 가시죠. 얘기했으면 지금은 이거는 적법한 임의동행으로 보겠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 측정은 뭐로 보겠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번, 3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4번에 사실상의 강제연행. 자, 이거는 이제 위법한 겁니다. 4번, 1번 지문. 경찰관들이 경찰서 본관 입구에 동행하기 거절하는 피고는 팔을 잡아 끌고 가. 이거 누가 봐도 불법 연행이죠. 불법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 2번. 피의자가 동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안 가요 라고 했는데 경찰이 강제로 연행했어요. 강제로 연행하면 안 된다고 했죠. 막 따라와 이 새끼야. 영장도 없이 왜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거 위법한 체포기 때문에. 자, 2번의 세 번째 줄.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마약 혐의 뭐 체류 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소변 검사 시인서가 나왔어요. 자, 이게 이런 거예요. 임의 동행이 적법하면 소변 채취하면 적법한 건데 만약에 임의 동행이 적법하지 않아요. 적법하지 않으면 강제 체포잖아요. 위법한 체포잖아요. 그때 얻은 증거는 우리 나중에 배웁니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증거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무리 마약 검사 결과가 나와도 아 네가 새끼야 경찰은 영장 없이 강제로 체포했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없다 이거고. 3번도 별표 치시고요. 2020년도 채용에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20년도 1차에 나온 판례입니다. 보세요. 경찰이 피고인 아닌 제3자들 유흥업소 손님과 여중업원을 사실상 강제 연행했어요. 끝났어요. 강제 연행했어요. 왜 강제로 데리고 가? 상대의 동의 받고 가거나 아니면 영장 받아서 체포영장으로 데리고 갔어야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작성한 거 뭐 성매매했습니다 해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아 유죄증거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지 당연히. 아 쓰면 안 되지. 강제연행에서 작성한 진술조서 진술서 증거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수사기에는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적법한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법하고 불법한 체포를 하게 되면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이제 위수증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자, 4번도 똑같은 거예요. 음주 측정을 위해서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 강제로 연행하면 안 되지. 그지? 자, 세 번째 줄. 자,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측정기를 불었어요. 훅 불었더니 음주 측정 결과 나와요. 너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 있느냐? 있다 없다? 없다. 적법하게 임의 동행했으면 훅 불었을 때 측정 결과 나오면 음주 측정서로 처벌할 수 있지만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면 음주 측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5번에 별표 치시고 요게 이제 아까 풀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법경찰관 경찰이 경찰서에 동행한 것이 사실상 강제연행. 자, 보세요. 경찰이 강제연행합니다. 강제연행하면 요게 위법하죠. 그죠? 끝났어요. 여기서 6시간 경과해서 범죄 혐의 수사해보니까 이 새끼 범인 맞거든. 그래서 6시간 경과해서 긴급체포라는 것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아직 긴급체포 안 배우는데 과연 위법한 체포가 선행됐는데 긴급체포 요건을 따질 필요가 있냐는 거야. 아 이것도 위법한 거지. 야 네가 처음 스타트 자체가 강제연행을 했잖아. 영장도 없이. 그 후에 아무리 범죄 혐의가 드러나도 긴급체포로 네가 뭔데 전환을 하냐는 거야. 전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따라서 요 놈이 뭐 했냐면 집에 도망갔어요. 도주했어요. 그럼 과연 도주죄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라는 쟁점이에요. 경찰관이 적법하게 체포했는데 도망갔으면 도주죄가 되겠죠. 경찰관이 적법하게 구금했는데 도망가면 도주죄가 되겠죠. 이건 뭐예요? 경찰관은 위법체포죠. 따라서 도주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별표 두 개 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밑줄 치라는 것도 있고 동그라미 치라는 것도 있고 별표 치라는 거 있고 별표 두 개 치라는 게 있는데요. 별표 한 개 치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별표 두 개면 진짜 개 중요한 거예요. 겁나 중요한 거예요. 별표 세 개 치라는 거는 없어요.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별표 두 개 치라고 하면 시험에 겁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엄청 중요한 거는 별표 두 개 치고요. 별표 한 개도 엄청 중요해요. 대부분은 별표 안 쳐요. 자, 사법경 6번, 5번. 사법경찰관이 수사관서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입니다. 불법 체포에 해당합니다. 6시간이 경과 후에 긴급체포로 전환했다. 적법하다, 위법하다? 위법하다. 따라서 자 도망갔다 하더라도 마지막 줄 도주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오른쪽에 백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승낙유치라는 건데요. 승낙유치는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경찰서 유치장에 옛날 경찰 막 두들겨 패던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야 유치장 들어가 이 개새끼야. 뭐 들어가 있어. 그럼 옛날에는요. 지가 문 열고 들어가서 있었어요. 진짜로. 나와 그러면 문 열고 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막 이랬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영장 받아와야지. 마음대로 상대의 동의 듣고 집어넣는다는 거. 임의 동행까지는 모르지만
아, 유치장에 집어넣거나 이런 것은 허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서 경찰서 유치장이 유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거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것은 허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승낙 수색 검증은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뒤져도 되겠습니까? 찾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허용할 수 있다. 세 번째 점. 승낙 받아서 하는 수색과 검증은 허용이 된다. 자, 도청. 남의 핸드폰 전화를 도청, 몰래 듣는 거, 감청. 이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을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지 도청, 감청은 허용할 수 없다. 자, 5번에 거짓말 탐지기 사용인데요. 거짓말 탐지기가 이제 좀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우리 생각하고 조금 많이 달라요. 우리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막 여기서 우리 그 TV 보면서 삐, 쟤 누구 좋아하냐? 아니요, 예, 막 이런 거 말고요. 실제로 뇌파나 피부 반응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기 때문에 실제로 실무가 보시면 거짓말 탐지기는 굉장히 정확해요. 우리 지금 TV에서 보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굉장히 정확해서 수사 단계에서도 많이 쓰고요. 이거 재판 단계에서도 뭐 이걸 유죄 증거로는 못 쓰지만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로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해요. 저조차도 신뢰를 많이 하고 여러분은 일반 국민들은 신뢰를 안 하지만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판정을 하면 대부분 이거를 신뢰하는 게 굉장히 많이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보시면 거짓말 탐지 검사 결과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해요. 자, 근데 보통 국민들은 되게 싫어하죠. 거짓말 탐지기는 우리가 거짓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판정을 못 하는 경우는 몰라도 판정하게 되면 이걸로 이제 사실 여부 유무죄에 대한 판단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좀 감을 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말 탐지기를 어떻게 허용할 것인지가 쟁점인데 자, 판례는 동의를 받으면 허용할 수, 동의하에 허용할 수 있다. 쓰지 마세요. 이따 설명드려요. 동의하면 허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럼 동의하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유죄 증거로는 유죄 증거를 우리 다른 말로 본증이라고 부르는데 유죄 증거로는 못 쓴다. 다만 그럴 수도 있다. 아, 뒷받침하는 증거 정도 여기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거짓말 탐지기는 동의하에 사용될 수 있고요. 이거는 거짓말 탐지기는 인권 침해 요소가 높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짓말 탐지기 5번 피의자의 기타 피검사자의 피의 사실 관계에 있는 일정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할 때 피검사자의 호흡 맥박 피부 전기 반사 등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사람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거짓말 탐지기가 좋은 게 수사 단계에서도 할 수 있고요. 수사 전의 단계 내사라고 하거든요. 내사 단계도 해요. 그러니까 피의자한테도 할 수 있고요. 참고 피의자 아니자 참고인한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가 상대가 동의만 해주면 저는 나중에 예전에 수사할 때 보면 이게 굉장히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보시면 너무 거짓말 탐지기 아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안 좋아 안 그렇게 나중에 해보시면 이거 왜 선생이 저 선생이 저런 얘기를 하는지를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겁니다. 자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임의 수사로서 허용된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 태도이다. 다만 본증 유죄되는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고 뭐로만 사용할 수 있다. 동그라미 정황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자 6번 사진 촬영 비디오 촬영 옛날에 얘기하면요 사진 찍혔다 그러면 굉장히 정확하다 이런 반응을 갖잖아요. 비디오 찍혔다 그러면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요새 제일 못 믿는 게 사진 잘 못 믿겠어요. 사진 포토샵 하도 많이 되고 요새는 어플이 겁나 잘 돼 있고 막 찍는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일 못 믿는 거 카톡에 있는 프로필 사진 푸사 잘 못 믿겠어. 그래서 조작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전제예요. 그러니까 사진 촬영 인권 침해 요소도 높고 자 비디오 촬영 어느 일정 부분 정확한 측면도 있지만 일정 부분 또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증거로 쓸 것인가 말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쟁점이에요. 자 팔레트도 보시면 돼요. 6번 사진 촬영 비디오 촬영 등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진 촬영은 초상권 침해죠. 그래서 강제 수사에 해당한다. 다만 사진 촬영에는 압수수색 검증에 관한 영장주의 그리고 예외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판례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촬영 영장 없는 촬영을 허용한다. 왜냐하면 급박한 순간 영장 받으러 가면 못 찍어요. 그래서 일단 급할 때는 찍을 수가 있다. 우리 경찰관 핸드폰 갖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필요한 무리도 찍을 수 있는 거야. 예외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그 요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자, 1번 영장 없이 사진 촬영 또는 비디오 촬영하기 위한 요건. 누구든지 자기 얼굴이나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런 자료도 무제한 보호장 되는 건 아니다.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당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자, 수사기관이 범죄수사함에 있어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지금 범죄를 저지르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거나, 도둑질한 이후거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되면, 자, 영장 없이 이루어져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남의 집에 잠입해가지고 찍을 수 있나요? 없죠. 우리 디스패치 사진들 보시면 얘들도 이 판례를 검토해서 하거든요. 남의 안에 음식점 같은 데 안에 들어가서 찍지 않아요. 밖에서 만나는 장면 흐릿하게 찍잖아요. 그죠? 뭐 둘이 와서 뭐 모텔 들어가는 장면 이런 거 찍지 않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시면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디스패치 찍는 게 적법하냐 위법하냐 얘기가 아니고 그 2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영장 없이 촬영을 허용하기는 허용하는데 1번처럼 피고인들이 일본 또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만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자, 피고인들과 만남과 보전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들이 반국가 단체 북한 얘기하는 겁니다. 구성원과 회합 중이거나 회합하기 직전 또는 직후의 모습을 촬영한 거고 촬영 장소도 공개 장소입니다.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또는 식당 앞길, 호텔 프론트 등 공개적인 장소, 공개 밑줄지시고요. 자, 이러한 촬영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을 벗어난 것이 않았기 때문에 자, 주로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찍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나옵니다. 자, 영장 없이 찍었다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번도 보세요. 자, 비디오 촬영도 상당한 범죄가 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회함, 만남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주거지 외부에서, 내부에서 찍은 게 아니죠. 밖에서 찍은 겁니다. 담장 및 그 밖, 그 2층 계단을 통해서 집에 출입하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찍었으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찍는 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번 별표 하나 치시고 우리 그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도로에서도 뭐 80km 초과할 때 카메라 찍는 거 있잖아요. 거기 찍는 거 과연 영장 없이 찍는 거잖아. 우리 범죄 현장 같은 거 찍힐 수 있거든. 가서 뭐 서울에서 부산 가는 장면 찍혔다. 옆에 사람 태우고 있다. 찍히는 그 사진 과연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영장 없이 찍은 거잖아. 과속 카메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무인장비에 의하여 제한속도 위반 차량에서 단속 사진은 차량 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을 두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 볼 수는 없다. 결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7번. 자, 뭐 실황조사라고 해가지고 경찰관이 우리 수사하면서 이것저것 적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현장 기타 장소 사람 물건의 성질 형상 등을 오간, 눈, 코, 입, 귀, 촉감, 오간을 작용 이용하여 인식하는 조사를 통해다. 뭐 경찰이 와서 TV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 있네요. 선생 혼자 서 있네요. 카메라로 찍고 있네요. 있는 그대로 적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적는 것을 실황조사라고 하고요. 이거를 임의수사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